결혼식은 아직 안 했는데 혼인신고 먼저 하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양쪽 부모님한테 통보. 통보하고 결혼할 한 달 사이에? 아니요. 만나고 난 다음 날. 어? 저도 엄마한테 엄마. 저희 어머니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돌침대에서 나 결혼할 거야. 근데 우리 엄마 그래라. 아닌 줄 알고. 아니 뭐 이렇게 탁 쓰래. 근데 이제 하시박 작가님 부모님은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1월 초에 만났어요. 장모님은 오케이고 장인 어른은 젓가락질을 잘 이렇게 못하시더라고요. 놀래서. 네. 너무 놀래서. 네. 놀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라는 게. 그렇지. 아, 뭔지 알지. 이렇게 신중해라.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결혼이라는 게 참.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시박 그냥 말을 자르고 할 거 다 됐어. 우와. 뭐 하고 멋있어. 그해 10월 달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 또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잠이 많으시네. 잠이 많으세요. 잠이 많으셔. 돌침대에 있는 우리 엄마한테. 돌침대 때문에 그래. 사진을 그런가? 보여줬는데 우리 엄마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엄마도 그날 이제 처갓집에 갔죠. 그래서 장모님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자기 또 아버님. 자기 어른은 좋아하죠. 이렇게 젓가락질. 퇴근하자마자 오셨는데 아빠 이것 봐 하고 보여줬는데 정말. 영혼, 사람의 영혼이 날아가는 게 보였어요. 하얗게 되는 거죠. 육체 이탈하고 이렇게 장인 어른이 이렇게 보시고 오 하 하는데 하얗게 되시더라고요. 막 하얗게. 아 그러면 첫 만남과 혼인신고까지 얼마가 걸린 거예요? 그래 한 3개월? 아니요. 혼인신고까지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달이 안 걸렸다고요?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던 거 같아요.